예, 첫 번째는 저희가 판다스에서 첫 번째 개념은 시리즈라는 개념이에요. 시리즈라는 건 뭐냐면은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의 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컬럼 하나를 부를 때는 우리가 이걸 시리즈라고 불러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피처 벡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판다스는 이런 여러 개의 시리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을 원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앞에서 CSV 파일을 로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드를 안 하고 뭐 이런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기존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판다스의 사용법인데 이렇게 안할 경우에는요. 저희가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시리즈라는 걸 하나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 벡터를 보통 이제 시리즈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 부르는 방법은 from 판다스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시리즈에 뭔가를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긴 데이터와 인덱스, 데이터 타입, 네임, 뭐,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의 데이터, 그러니까 뭐 객체죠. 일종의 우리가 OOP 개념에서 얘기하는 이 객체인데 시리즈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할 때, 시리즈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지를 하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실 인덱스와 네임이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데이터가 1, 2, 3, 4, 5는 우리가 흔히 피처 벡터에 쓰는 밸류예요. 피처 벡터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의 밸류고, 여기 보시면 시리즈의 데이터의 리스트가 있고, 이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서 요 1, 2, 3, 4, 5가 생성이 됐는데, 뭐 데이터 타입은 이제 뭐, 딴거안 넣어줬으니까 인테저 64로 들어갔을 거고, 여기 앞에 인덱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해 줄수 있는 이름이에요. 일종의 로 인스턴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들 기억나시죠? 로 인스턴스에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불러주는 그런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번째 인덱스는 1, 1번째 인덱스는 2,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이름 같은 거죠.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합치고 할때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합쳐지거나 뭐 데이터를 보통 조인이라고 하죠.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아셔야지 듣기 편하실 거예요. 조인이라는 개념을 쓸 때도 이 인덱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핸들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다스 시리즈라는 요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는 numpy 어레이의 서브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numpy 어레이가 있는데 이 numpy 어레이를 가지고 시리즈라는 걸 만든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판다스라는 건 결국 이 여러 개의 numpy, 이게 여러 개의 numpy인데 하나하나가 시리즈라고 불리는 놈들이죠. 이 numpy를 굉장히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라벨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는 반드시 ordered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duplicate를 허용하지 않지만 여기 시리즈에서는 duplicate를 허용합니다. 근데 이 duplicate를 허용하면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인덱스는 이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해주기 위한 이름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은 하지만 실제로 쓰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걸 허용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리즈에서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시리즈를 부르게 되고 데이터의 value, 데이터에는 데이터라는 키워드 아르기먼트에는 value 값을 넣어주고요. 인덱스 부분에는 list 이름을 넣어주면 이렇게 각각의 시리즈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아까는 0, 1, 2, 3, 4였는데 이렇게 A, B, C, D로 바꿔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의 이름을 이렇게 넣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dict 타입의 데이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dict 타입은 사실은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처럼 구분이 이미 돼 있죠. 키와 밸류로 돼 있는데 이키 값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인덱스로, 밸류 값은 여기 보시는 대로 데이터 밸류로, 데이터 자체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고요. 요 시리즈 데이터, 이 컬럼 벡터 이름 자체는 이렇게 example 데이터 형태로 시리즈의 이름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시리즈 데이터를 생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 인덱스를 적용할 때는, 데이터를 적용할 때는 example object라는 변수에서, 이게 이제 시리즈 객체죠. 시리즈 객체에서, A라는 이름을 가진, 인덱스가 A라는 이름을 가진 놈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키밸류, 일종의 딕트 타입의 키밸류처럼, 우리가 딕트 타입으로 생성도 할 수 있으니까요. 키밸류처럼 데이터를 이런 이름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할당을 시리즈 객체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딕트 타입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딕트 타입도 역시 키 값과 밸류 값을 따로따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시리즈도 values라는 것만 쓰면 이렇게 밸류 값만 따로 numpy 형태로 뽑혀져 나오고요. 반대로 index라고 하면 index 값만 이렇게 따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바치 example name 같은 것도 재할당이 가능하고요. index의 name도 사실 이건 name은 이 시리즈 전체의 name이고 이 index의 name은 요거의 name, 알파벳이라는 요거의 name을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이거 잘 안 써요. 잘 안 쓰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인덱스나 밸류는 쓰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리즈에서는 요 인덱스 개념이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요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딕트 타입으로 인덱스를 A, B, C, D, E 키 값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인덱스의 이름을 요거 말고도 A, B, C, D, E 말고도 F, G, H라고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시리즈에는 딕트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이러면 데이터 타입인데 딕트 타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키와 밸류가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덱스와 실제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근데 인덱스를 우리가 다시 지정을 해줬어요. 요 리스트의 값을. 그럼 위에보다 요 세 개가 더 많기 때문에 요거 세 개는 난값으로 나러 넘버라는 뜻이에요. 나러 넘버. 이거 우리가 흔히 널이나 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러 넘버라는 뜻인데 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요런 형태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요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굳이 실행을 시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에는 source activate ml scratch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작업 폴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가셔서 이렇게 주피터를 실행시키는 게 약간 더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가셔서 주피터를 이렇게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 로딩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아카이브를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주면 데이터가 로딩 된다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도록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 판다스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를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객체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 시리즈에 약간 인덱스를 안 넣었기 때문에 0, 1, 2, 3, 4가 나오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인덱스를 넣으면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A, B, C, D로 넣어주면 위에와 달리 A, B, C, D가 이렇게 인덱스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인덱스 값과 밸류 값만 이렇게 따로 뽑아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밸류 값의 형태는 당연히 어떤 타입? 네, numpy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딕트 타입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딕트 타입에 맞도록 딕트 타입의 키 값이 인덱스로 밸류 값이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시리즈 객체의 경우에는 요 데이터의 할당이나 데이터의 조회를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이름, 인덱스의 이름을 넣어줘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는 3.1로 위에는 A가 1.0이었는데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사실 할 건데 요런 것들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오브젝트에서 그 numpy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가능합니다. numpy 오브젝트가 2보다 크다 했을 때 2보다 큰 값들만 이렇게 불린 인덱스라고 하죠. 기억하실 거예요. 인덱스의 데이터가 2보다 큰 값들만 이렇게 뽑아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6.4, 4.0, 6.8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데이터의 값을 곱하기 2를 더해주는 우리가 브로드캐스팅, 넘파이의 브로드캐스팅이 사용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거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시리즈라고 부르지만 인덱스가 추가된 넘파이에 불과해요. 시리즈라고 부르지만 사실 시리즈는 인덱스의 개념이 추가된 numpy다. 이렇기 때문에 numpy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도 2dict를 하시면 이렇게 기존의 값을 딕셔너리로 바꿔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네임이랑 인덱스 네임도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넘어가는 인덱스 네임이 들어갔을 때는 그 데이터들은 다 나로 넘버, 널 값이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